BBS 불교 방송 라디오 밤의 창가에서 진행자로 활약했던 가수 김광석은 25년 전 갑작스레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영원한 가게 김광석을 추모하는 행사가 그가 유년 시절을 보낸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대구 BBS 정민지 기자입니다. 1월 6일은 영원한 가게 김광석이 세상을 떠난 지 25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예년 같으면 각종 추모 행사가 이어졌겠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공식 행사가 취소되거나 축소됐습니다. 대구 중구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에서는 그의 기일에 맞춰 추모식과 비대면 공연이 열렸습니다. 천재 뮤지션인 김광석님이 고인이 되신 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건 김광석을 아끼는 우리 주민들의 힘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1991년 10월 14일 가수 김광석은 BBS 심야 라디오 밤의 창가에서의 진행을 맡았습니다. 김광석이 태어나 자란 대구 중구에 세워진 스토리하우스에는 유품과 함께 BBS 불교 방송 DJ 박스가 차려져 있습니다. 수년간 진행했던 밤의 창가에서 방송 원음을 통해 그리운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7월 화재로 문을 닫았던 김광석 스토리하우스는 복구가 마무리되면서 오늘부터 정상 운영됩니다. 대중 어떤 가수로서만 아니고 이 길이 너무 상업적이지 않고 해외에서도 여기 꼭 찾아와야 되겠다 이럴 수 있는 길로 힘을 합쳤으면 좋겠어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전과 같이 다양한 행사는 열리지 못했지만 추모 열기는 여전했습니다. 대구에서는 추모식에 이어 김광석의 명곡들을 재즈 스타일로 재해석하는 등 비대면 추모 공연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었습니다. 이날 대구뿐 아니라 서울에서도 10주년을 맞는 김광석 노래 부르기 행사가 무관중으로 진행됐습니다. 일어나 기대 모두 귀 기울일 때 노래는 멀리 멀리 나아가리. 시대를 뛰어넘는 김광석의 노랫말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